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 157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쌓여있는 모든 죄업을 남김없이 소멸하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이루겠노라 라고 하는 참회개송과 모든 공덕 일체두루에서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해라 하는 그런 회양개송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의 521페이지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언 또 차를 올리는 다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본성을 찾아 마음의 법계를 깨끗이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정법계 진언인데요. 정법계 진언 옴 남모 옴 남모 옴 남 반드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청정한 마음 그리고 부모 미생전 또 안심 인명 본래 불성, 또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올바른 정법을 익힌 사람은요.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또 불법을 깨우치려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요. 한편 또 그러한 것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바른 불법을 깨우치려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마치 바라문들이 부처님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빌고 매달리는 미신의 바라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요.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본래 선도 악도 또 부처와 중생도 없고요. 그래서 선한 물을 들이다 보면 선해지고 악한 물을 들이다 보면 악해지고 또 깨닫기만 하면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자성을 찾게 되는 것이니 허공의 경지인 마음을 알고 자면 괜스레 빌고 매달리는 그런 애원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기이치나 지혜 공안이치를 터득을 해서 마음 속에 끼인 구름을 잘 제거를 하고 연못 속에 진주를 보려하면 흐린 물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마음의 찌든 때를 벗겨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관세음 보살님과 그 권속들께서 오시어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요. 또 정근의 찬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를 올리면서 드리는 진언인 다계를 하는데요. 자 암노다 홍헌 관음조 함잘 건간신 운수에나합수 운수에나합수 운수자비에나합수 처희제 맑은 물로 감로차를 만들 어서 관세음보살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삼가 정성 흐린 저희 마음 살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없소서. 손님이 오셨으니요. 그것도
모든 중생들을 관찰하고 또 소리를 듣고 중생의 근기 따라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관세음 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오셨으니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야지요. 비는 비불능이요, 비선 비불선이라, 비기 비불귀요, 귀천 선악 능부이라, 정한 간내 유일인이도다. 능도 아니고 불능도 아니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로다. 귀함도 아니고 불귀함도 아니니 귀천과 선악과 능하고 능하지 않은 것이 다른 것이든가. 바른 눈으로 보면 오직 한 사람이로다. 한 번의 큰 소리에 하늘 땅이 무너지고 한 번의 미소에 연꽃이 화사도다. 이 도리를 깨우치기 기원을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법문 제 157회차 서일법문이었습니다.